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신명기 31장 개역 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When all Israel comes to appear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you shall read this law before them in their hearing.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Assemble the people, men, women, and children, and their aliens, living in your towns, so they can listen and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nd follow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단어 잠깐 보면은 assemble 하면은 동사로서 모이다, 모으다, 집합시키다, 조립하다. Assembly 하면은 명사로서 의회, 입법기관, 집회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women 하면은 woman의 복수, 여자, 여성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Their children who do not know this law must hear it and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in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그래서 차지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그 자녀에게, 우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도록 해야만이 되지, 커서 다큰 애들을 이제 대학생 해보고 빨리 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안 다닙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사회로 빠지게 되고, 사회의 그런 쾌락과 그런 것에 더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들립니다. 귀에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The Lord said to Moses, Now the day of your death is near. Call Joshua and present yourselves at the tent of meeting. Where I will commission him. So Moses and Joshua came and presented themselves at the tent of meeting.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는 기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잇게 되지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Then the Lord appears at the tent in a pillar of cloud, and the cloud stood over the entrance to the tent. So a pillar of cloud 하면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되죠.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었습니다. 15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항상 가슴판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 감사하며 안녕히 계십시오.